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모음 5를 중심으로 한번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모음 중에 하나가 오와 어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 모음 오와 어를 중심으로 할 텐데요. 주로 오입니다. 먼저 한글을 쓸 때는 위에서 아래로 항상 획을 그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서 글을 씁니다. 오, 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서 써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자음 이응이 있어야만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응하고 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응에 이응 자리에 다른 자음을 넣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이응 자리의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를 바꿔 넣어가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써보면서 하세요.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그러면 모음 오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읽으면서 오가 들어간 단어의 동그라미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고기, 고입니다. 노래, 노래, 노입니다. 도토리, 도토리, 도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 모자. 뽀로로, 뽀로로. 소, 소. 오리, 오리. 초코파이, 초코파이. 코, 코. 토끼, 토끼. 포도, 포도. 호루라기, 호루라기. 호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첫 소리가 오로 시작하는 단어와 그림을 매치하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고 그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리, 오리. 소나무, 소나무. 도토리, 도토리. 오이, 오이. 소리, 소리. 모자, 모자. 오빠, 오빠. 포도, 포도. 다음은 맞게 쓰여진 글자를 찾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고 맞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모자, 모자. 포도, 포도. 머리, 머리. 너구리, 너구리. 고기, 고기. 도토리, 도토리. 초코파이, 초코파이. 커피, 커피. 토끼, 토끼. 오리, 오리. 두 개의 그림을 보고 맞는 첫 소리를 찾아보세요. 모자, 모기. 모자, 모기. 파, 파리. 파, 파리. 거미, 거위. 거미, 거위. 두부, 두더지. 두부, 두더지. 고기, 고래. 고기, 고래. 도토리, 도끼. 도토리, 도끼. 소라, 소리. 소라, 소리.
노루 노래, 노루 노래. 토끼 토마토, 토끼 토마토. 오리 오이, 오리 오이. 마지막 문제는 그림을 보고 빠진 글자를 써놓는 겁니다. 초, 초. 토토로, 토토로. 도토리, 도토리. 오리, 오리. 호루라기, 호루라기. 모자, 모자. 포도, 포도. 코, 코. 이렇게 해서 모음 R을 중심으로 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항상 문제를 풀 때는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 소리를 들어가면서 풀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